우혁아, 송우혁, 대박. 송우혁,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발표하게 된 김동현입니다. 일단 목차는 첫 번째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이고 세 번째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입니다. 첫 번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무엇일까? 미적분학의 역사를 알아보면 제임스 그레고리가 처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발표하였고 아이작 베로우가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고 그 후에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 니츠가 미적분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정리로서 연속 함수의 경우 그 정적분으로 원시 함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분과 정적분이 역함수 관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두 가지 형태로 이 둘은 서로 동치인 명제입니다. 그중 한 가지 형태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입니다. 기본 정리 1은 기본 정리 1의 정의는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 라지 fx가 a에서 x, ft, dt는 닫힌 구간 ab의 연속이며 열린 구간 ab에서도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 라지 f의 도함수는 f이라는 것입니다. 즉, dx분의 d는 a에서 x, ft, dt는 ft입니다. 증명을 해보자면 x와 x 플러스 h가 닫힌 구간 a, b 사이일 때 라지 f 프라임 x는 리미트가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라지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x가 성립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라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이게 a에서 x 플러스 h까지 ft dt 마이너스 a에서 x까지 ft dt이고 a에서 x ft dt의 부호를 바꿔주며 x와 a의 자리를 바꿔주면 밑에 아래와 같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x에서 x 플러스 h, ft dt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 x와 x 플러스 h 사이의 c에 대하여 h분의 1, x에서 x 플러스 h, ft dt는 fc가 성립합니다. h가 작아짐에 따라 x 플러스 h는 x에 다가가고 c도 x에 다가갑니다. 함수 f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라지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x에서 x 플러스 h ft dt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c가 됩니다. 즉 라지 f 프라임 x는 fx입니다. 이거를 한 페이지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한 페이지로 정리한 거고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형태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의 정의는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함수 라지 f가 f의 임의 부정적분이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이 A에서 B, FT, DT는 라지 FB 마이너스 F, 라지 FA입니다. 만약 함수 G가 GX, 라지 GX는 A에서 X, FT, DT라고 할 때 함수 라지 F가 F의 임의 부정적분이므로 라지 FX는 라지 GX 플러스 C가 됩니다. 함수 F, 라지 F와 라지 G는 A와 B에서 연속이므로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의 라지 FX 자리에 라지 GX 플러스 C를 대입하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는 라지 FA 플러스 C 마이너스 라지 FB 플러스 C는 이제 라지 A, 라지 G, 라지 GA, 라지 GB가 됩니다. 처음에 가정했던 것을 대입해보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는 A에서 B까지 FT, DT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T, DT인데 A에서 A까지는 0이 되니까 결국에는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는 A에서 B까지 FT, DT입니다. 이것도 한 페이지에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어떤 A에서 B까지 FT, D인데 왜 라지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시절 이 여기 첫 번째 걸 보면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FB 마이너스 FA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GB 마이너스 GA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이제 FX 맨 처음에 보면 GX가 A에서 X, FT, DT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GB랑 GA 자리에 이 식을 넣으면 이제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줄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거 맞나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니 저요. 이거 기본 정리 2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기본 정리 조사한 걸로는 이제 기본 정리 1이랑 2가 있는데 2 이거 2도 증명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걸로 조사해가지고 다른 분이 발표해 주시지 않을까? 받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흥미 주의 누를까요? 뭐 어떻게 할 건데 일단 화면 올려놓고 네네 10회까지 왔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신성훈입니다. 목차로 첫 번째로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란 무엇인가의 신가이고, 두 번째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의 증명, 세 번째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의 증명을 설명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하였으며, 아이작 베로우는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작 베로우의 제자인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연속인 함수를 적분한 후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결과이고, 두 번째 결과는 어떤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원은 함수 F가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함수 라지 F는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F의 부항수는 라지 F의 부항수는 스몰 F입니다. 식은 라지 F(x)는 인테그랄 A에서 X 더하기 FTDT,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X입니다. 제1 기본 법칙은 어떠한 함수를 적분한 것은 미분한 것이 원래 함수라는 것입니다. 즉,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증명을 하면
라지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번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h분의 1 인테그라 a에서 x 플러스 h로 ft dt 마이너스 ax까지 ft dt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x에서 x 플러스 h ft dt 이고 덕분에 평균값 정리에 의해 구간 x, x 플러스 h 사이의 상수 c에 대해 당이 성립합니다. 그게 h분의 1 x에서 x 플러스 h ft dt는 fc 함수는 함수 f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c는 fx 따라서 라지 f 프라임 x는 h분의 1 x에서 x 플러스 h로 갈 때 ft dt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c 따라서 fx가 됩니다. 다음은 미적분학 기본원리 2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함수 f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함수 라지 fx가 함수 small fx의 부정조건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됩니다. 미적분학 제1 정리에 의해서 gx는 a에서 x까지 ft dt 라지 fx는 gx 플러스 c fb 마이너스 fa는 gb 플러스 c 마이너스 ga 플러스 c gb 마이너스 ga가 됩니다. 증명을 다하면 인테그랄 a에서 b에서 ft dt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속이 함수를 접근했으니까 그것도 연속이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연속인 함수를 접근하면 그것이 왜 또 연속인가? 연속의 함수를 접근하면 그 접근도 왜 연속이냐고
내가 얘기한 거는 이해하기 힘들었었는데 바로 이게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속이잖아요. 그 연속이란 말이에요. 연속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는 건 어떤 구간 네, 뭐 이런 구간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제 A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접근해 간단 말이에요. 접근해 가요. 그러니까 넓이를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구해 간단 말이에요. 여기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하고 이제 1씩 조금씩 조금씩 구해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값이 여기에서 X값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부터 X까지 변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X가 A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X가 여기서 X가 A부터 이렇게 뭐 여기 B까지면 B까지 쭉 하면서 접근이 되겠지. 넓이를 구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넓이를 구해함에 있어서 이 넓이 값들이 연속적으로 변한가 아닌가지. 그러면 여기서의 값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변한가? 아니면 그 값이 갑자기 탁 쳤다가 아니면 탁 줄었다가 이런거나 그러진 않겠지. 이 조금씩 조금씩인데 이게 이렇게 가면서
들어가겠지. 원래 여기에 가다 됐지. 그래서 이렇겠지. 근데 얘가 갑자기 3이 됐다, 3이 됐다 이러진 않겠지. 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연속이라는 거지. 연속이 아니고 그 얼마나 연속인가에 네? 요런 쭉 하면서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연속이라는 건 전별 연속입니다. 전별 연속으로부터 모든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면 다 전별로 확인하는 거예요. 왜 함수값과 복잡값이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접근할 때도 뭐 그렇게 해서 전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계속 연속이잖아요. 연속으로 이렇게 되면 네.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지 이게 뭐 갑자기 네. 그렇게 되진 않는다. 불연속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봤을 때 그렇고 네. 이거를 이제 수식이나 이렇게 증명으로 일관해서 하면 이제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내가 말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해가 되었죠.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수업과 전공하는 애들이면 뭐 알 필요가 있는데 뭐 여러분도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근데 궁금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식으로 예, 설명을 좀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말만 드리는 거예요. 네. 없어? 뭐 할 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몇 분이지? 네, 10분죠.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연속으로 갈게요. 그 다음 발표자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뒤에 그 뒤에 발표자들 다 나와서 자료 이렇게 일단 열어놓으세요. 바로 진행하실 때 오늘 발표 내가 이름을 또 불러줘야 되나?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다음 발표자 여기 화면에 보이죠? 지금 12차 그 사람들 다 나와서 자료 이렇게 열어놓으라고. 시작할게요. 저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발표하게 된 곽구영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입니다. 먼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이것은 미적분에 관한 기본 정리로서 미적분의 근간이 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정의입니다. 함수 FT가 닫힌 공간 AB에서 연속이면 함수 SX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는 S'X는 FX를 만족시킵니다. 이제 이것을 증명하면 SX를 이제 A에서 X까지 넓이라고 뒀을 때 SX를 도함수로 구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는
SX를 도함수로 구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라지 FX 더하기 델타 X 대기 라지 FX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분자 부분을 그 정적분으로 바꾸어졌을 때 A에서 X 더하기 델타 X의 넓이 빼기 A에서 X의 넓이가 되므로 인테그랄 X에서 X 더하기 델타 X FT D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적분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 적분 평균값 정리랑 함수 F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등식 FC는 E-A분의 1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직사각형으로 구했을 때 B-A 곱하기 FC가 A에서 B까지 정적분의 넓이와 같게끔 만드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정적분의 부분을 FC 곱하기 델타 X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C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정리의 그 조건 자체가 닫힌 구간에 있으므로 C 범위는 X 이상 X 더하기 델타 X 이하로 나타낼 수 있고 델타 X가 0으로 가면 X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제 FC도 델타 X가 0으로 가면 결국에는 FX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하기 기호정리 2의 정의입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함수 G가 함수 F의 임의 부정적분일 때 다음 인식이 성립됩니다. 이제 이것을 증명하면 기본정리 1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데 SX가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므로 또 다른 임의 부정적분 FX는 라지 FX는 SX 더하기 적분 상수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B와 A를 넣어서 증명을 해야 되므로 A와 B를 대입하면 라지 FA는 라지 FA 더하기 C 인테그랄 이제 A에서 A까지이므로 결국에 라지 FA는 적분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B를 넣으면 라지 FB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 더하기 적분 상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지 FA가 적분 상수이므로 라지 FB에 대입을 해주면 라지 FB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 더하기 라지 FA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해주면 결국에 기본정리 2가 증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제가 조사한 걸로는 원 투가 있어요. 질문이 뭐라고요? 기본 정리가 원투만 기본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 발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그 안에 있는 식들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두 개의 정리가 있으며 설명하기 전에 미적분학 기본 정리의 역사를 설명해보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하였으며 아이작 베로우는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작 베로우의 제자인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의 발전에 기여하여 지금의 미적분학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과 2를 증명하기에 앞서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제 증명 방법은 기본 정리 1을 전제로 하여 2를 증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기본 정리 1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입니다. 정의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함수 sx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sx의 도함수는 fx이다인데요. 핵심적인 단어는 연속 함수 fx를 가지고 넓이 함수 sx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x가 이동함에 따라 넓이가 결정되고 이것을 넓이 함수라 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 함수 sx라는 것을 미분하였더니 함수 fx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보면 넓이의 변화를 주기 위해 x를 조금 더 이동시켜 여기까지의 넓이를 상상해볼게요.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최소의 높이를 small n, 최대의 높이를 large m이라 두고 넓이의 변화를 생각해봅시다. sx라는 넓이 함수를 미분해서 표현해준다면 미분 정의에 의하여 s'x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sx 플러스 h에서 sx를 뺀 값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도함수에 대한 정의가 되는데 이 그림에서 델타 x라는 것을 h로 대신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델타 x가 0으로 갈 때로 다시 생각해보면 이 분자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넓이 sx 플러스 델타 x에서 sx를 뺀다는 것은 넓이의 변화량, 즉 이 초록색 부분인 델타 s를 극한값으로 보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델타 s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이 넓이를 1로 가지고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만큼의 넓이를 최소의 넓이라 생각하고 이만큼의 넓이를 최대의 넓이라 생각했을 때 이 왼쪽 보라색의 넓이는 델타 x와 스몰 m을 곱한 값이 되고 오른쪽 보라색의 넓이는 델타 x와 라지 m을 곱한 값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쪽을 델타 x로 나누어줬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양쪽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값을 보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제 이 친구를 도함수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s'x는 얘네와 얘네 사이에 있는데 얘네가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x에서 함수값이 가까워지니 얘도 fx, 얘도 fx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 둘 다 이렇게 양쪽에 fx로 넣어지기에 그럼 얘 극한값도 어디로 간다라 할 수 있냐면 fx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정리 1의 증명이 끝났고 다음으로 기본 정리 1을 정리해보면 먼저 정의는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함수 라지 f가 스몰 f에 의해 부정적분이면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제 기본 정리는 1을 전제로 하기에 아까 기본 정리 1에서 sx를 미분하는 것이 fx
이에 SX는 FX의 어떤 부정작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X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해보면 여기 보시면 라지 F가 스몰 F의 한 부정작용이라 했기 때문에 이 라지 FX하고 FX하고 연결을 시켜볼 겁니다. 그럼 얘네는 한 부정작분 라지 fx에 플러스 c를 붙인 상태가 되고요. 이제 이 x자리 a를 대입을 하게 되면 fa 플러스 c는 0이라는 계산이 나와 c는 마이너스 f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c 대신 마이너스 fa를 넣어서 이렇게 되고요. 이 자리에 똑같이 b를 넣어주면 증명 2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발표해 볼까요? 부정분하기 기본 정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차는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의 정의와 기본 정리의 이유를 정리하는 순서대로 네? 먼저 기본 정리의 정의인데요.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킨 두 개의 정리이며 제1 기본 정리와 제2 기본 정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리로는 미적분하기 제1 네. 네, 거기서입니다. 얘기 나오는 밑을 찾아. 네. 네, 조금만 더 가까이 갈게요. 안녕하세요.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차는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의 정의와 기본 정리의 의미를 증명하는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리의 정의인데요.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이며 제1 기본 정리와 제2 기본 정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정리 1을 지금 정의 기본 정리 1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기본 정리 1은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여기를 나타내는 정리인데요. 정리 공식을 살펴보자면 보이는 것처럼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 비해서 연속일 때 열린 구간에 비해서 가는 모든 실수에 대해 하늘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증명입니다. 이렇게 기본 정리 1을 이해함으로써 공속하는 함수는 부정적분을 받게 되고 미분과 적분은 영양성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리 2에 대해서인데요. 이 사진은 기본 정리 1에 대한 사진이라서 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기본 정리 2는 부정적분에 잘 이용하여 정적분의 각을 계산할 수 있어야 나타낸 정리입니다. 공식을 보자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른쪽 밑에 사진도 기본 정리 1의 사진이라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 비해서 연속일 때 fx를 fx의 부정적분과 하면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이는 공식을 갖고 있는 것이 기본 정리 2의 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준혁이 맨 마지막에 희정이 네. 그 다음에 민수 왔어요? 네. 희정이 민수 그 다음에 준혁이 안녕하십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발표하게 될 융합전자공학부 유희정입니다. 목차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다음에 미적분학의 기본 증명 첫 번째인데 저는 그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생각했고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 증명은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목차를 적었습니다. 미적분학의 정리는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연결하는 정리라고 하는데요. 정적분의 값을 구하려면 구분 구적법을 이용해가지고 구해야 돼서 되게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이 정적분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상 관계인데요. 함수 fx가 있다고 가정하면 fx를 미분하면 f'x를 적분하면 fx가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말로 하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증명을 적어봤습니다. 함수 ft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으로 존재하고 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는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여기서 임의의 a부터 b까지 a부터
A와 B 사이에 이미 X를 정하고 A부터 X까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함수를 S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고 T의 값을 X 플러스 델타 X로 나타내서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를 A 면적을 델타 S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SX의 함수 값은 이렇게 FX의 부정적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함수 받침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x 받침 구간 x, x 플러스 델타 x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 받침 구간에서는 여기가 최대값임을 알 수 있고 여기가 최소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밑변이 델타 x고 높이가 m이라고 하고 델타 S와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최대값이 함수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이가 델타 X일 때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최대값이 함수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리미트 m을 델타 x 0으로 보내면 fx가 되고 리미트 대문자 m을 델타 x가 0으로 보내면 fx가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를 통해서 리미트 이 식은 fx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의 식은 이렇게 평균 변화율로 나타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dsx dx는 sx의 도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sx는 xx를 미분하는 것은 결국 fx임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이걸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뜻합니다.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F는 Y는 FT이어야 하고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SX는 FX를 FT를 X부터 A까지 정적분한 건데 S'X를 S'X는 fx 이 식은 sx가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임을 말하는 건데요. fx의 부정적분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sx에 a를 대입하면 fa가 마이너스 c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SA 면적 0이 됩니다. SX에 A를 대입하면 면적이 0이 되므로 FA가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럼 SS를 정적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K부터 B까지 FT, FX, DX를 DX가 대문자 F, B- 대문자 F, A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식이 이 식입니다. 이 식이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최종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설명을 좀 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못 받아가져서 굉장히 좀 아 이거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네, 제가 그렸어요. 설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이 하는데 설명을 굉장히 잘해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 좀 멤버분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좀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X가 X 플러스 C 그 부분만 조금 더 첨가 되냐는 거죠.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조금 더 일단 앞쪽에 일단 원 증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친구들, 이 친구들이 어, 아니, F2T, Y는 F2T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때 조건이 아, 친구가 A부터 B까지가 연속이어야 하고 F2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근데 임의의 A와 B 사이에 임의의 X를 두고 A부터 X까지의 면적을 SX라고 하면 SX는 FX의 부정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T가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한다고 했을 때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의 면적을 델타 XS라고 하면 델타 S는 SX-SX+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5가 2배 네, 이거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어차피 결과적으로 한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그림에 의한 두 개를 바꾸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건 잘못 제가 이 지금 이 델타 XS는 요식은 면적의 값이 0보다 작았을 때에 나타내는 거고요. 원래라면 델타 S는 델타 X 플러스 델타 S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 X여야 합니다.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감안하면 S X에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에서의 최대 값이 대문자 n 그리고 최소값이 소문자 n으로 나타내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면적을 밑변을 델타 x 높이를 n으로 하고 델타 x와 비교를 해보면 이 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대문자 n은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점점점점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최대값이랑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m을 델타 x는 0으로 보냈을 때 리미트 m을 대문자 n 리미트 대문자 m을 델타 x는 0으로 보냈을 때 결국은 fx 함수값으로 모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정리를 통해서 이게 함수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있는데 둘이 같다면 그 사이에는 너무 때가 계란과 사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 안에서 따고를 그렸을 때 위아래가 같아지면 가운데 있는 것도 그만이 될
방금 낸 결론으로 봤을 때, 이거 여기 평균 변화율 리미트를 붙여서 dsx dx 이게 sx의 도함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f 프라임 x가 fx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공식에 대해서 그때 많이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를 기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두 번째 증명이라고 생각해서 나타냈는데요. 방금 전에 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f 프라임 x가 fx인데, 그러면 f 프라임 s 프라임 x sx가 fx의 부정적분, 많은 부정적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c 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SX에 A를 대입하면 면적이 0이 되기 때문에 0이, 함수값이 0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FA 플러스 C가 0으로 FA는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대입해서 FA가 마이너스 C라는 것을 그런 것을 대입해서 보면 SX는 FX-FA이므로 인테그랄 T부터 A까지 FT DT의 부정적분이 됩니다. 이 부정적분은 대문자 FA-대문자 FB-대문자 FA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도 원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이 식이 미적분학의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 기본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영이 발표했나 어때? 호영했어. 그 할 때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2 할 때 자기가 그 원래 다른 애들이 지금 하는 거랑 다르게 증명하지 않았었어요? 나랑 그거 할 때 똑같이 했었다고?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나? 아니 왜냐면 다른 증명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난 자기가 그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네. 시작하는 거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융합 정적학부 송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 순서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증명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순서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의 증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이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정리를 뜻합니다. 적분이 먼저 등장한 이후 미분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17세기 이 둘을 연관시키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등장하게 되면서 둘을 함께 다루며 복합학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적분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가 있습니다. 제임스 그레고리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발표하였으며 아이작 베로우는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작 베로우의 제자인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 니츠가 미적분 발표에 기여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증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적분학의 제일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의 서로 역연상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은 연접 문제로 출발했지만 이 정리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변을 T로 하고 Y축을 함수 FT로 정합니다. 그래프의 범위는 A에서 B까지로 하며 이때 A 구간부터 B 구간까지는 연속입니다. 먼저 A 구간부터 X 구간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X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우면 이러한 식이 나오겠습니다. 이때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입니다. GX는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이 함수 그래프에서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록색 지점까지 전체 넓이 G의 X 플러스 H에서 검정색 부분 GX를 빼면 파란색 부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란색 부분을 밑변 H라고 높이를 FX로 하는 직사각형과 이렇게 근사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과 이 파란색 부분에 더 정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H를 리미트 0으로 보내고 또한 여기 있던 H를 이항시켜 이러한 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을 전개하면 G'은 fx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로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연관성 관계에 있다는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의 증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제일 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정리가 있기에 계산이 힘든 미만학의 부분에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히 부정적분을 사용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fx의 부정적분, 대문제 fx를 고려합니다. 대문제 fx는 구간, 닫힌 구간 A, A에서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또한 이것은 닫힌 구간 A, B를 N등분 한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XK와 XK-1 사이의 C를 구하는 식을 구하게 되면 이런 첫 번째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가 xk 마이너스 1 콤마 xk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가 xk 마이너스 1 xk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값 정리에 사용하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이때 c는 반드시 xk 마이너스 1 xk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변을 이항시켜 아래의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식을 이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이러한 식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n의 크기를 이번에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요. 크기를 키워 오차 범위를 줄인다고 하면 또한 줄이게 되어 이러한 식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x의 값은 x의 변화량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리미트를 적분 기호로 바꾸고 x의 변화량을 dx로 바꾸게 되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이러한 식을 이제 아까 그 그래프를 통해서 이러한 식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식에서 이제 닫힌 구간 fk 마이너스 xk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xk 마이너스 xk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평균값 정리에 있는 아래 식을 이항하면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식과 식에 대입하여 연계하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는데 또 n 값을 좀 더 정확하게 근사값으로 구하기 위하여 n을 크게 하여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고 또한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x 값은 결국 x의 변화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x의 변화량과 이 앞에 있는 식은 적분 기호와 dx로 바뀌게 되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당하게 x2 빼기 x1 그 c2 4죠. 그리스로 가는 거고 그것들을 다 싹 다 더하면 밑에 시그마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지면 좀 더 이렇게 왔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하니까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오른쪽으로 가서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지금 그 리미트 들어가면서 리미트 들어가면서 좌변은 그 좌변은 다 리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좌변은 어차피 굽이 되게 A니까 리미트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그렇게 했을 때 저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기 xk 되게 xk 마이너스 1이 점점점점 작아지는데 그래서 그게 무한소가 되니까 결국은 델타 x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델타 x로 표현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xk 되게 xk 마이너스 1이 델타 x로 표현되고 델타 x는 그냥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 그게 무한소로 표현이 되는 거는 dx가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델타 x가 dx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델타 x는 d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x는 무한대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차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xk 빼기 xk 마이너스 1이 그냥 델타 x가 됩니다. 실제 리미트 델타 x가 결국은 dx가 됩니다. 그래서 dx가 결국은 무한소의 그리고 나머지 저기에서 FCK4 이제 두 번째 쪽에서 FCK4 이것도 N이 무한대로 가면서 가면 갈수록 결국은 FCK4는 결국은 FX값들이 됩니다. 각각이 다 FX값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전부 다 구간 내 모든 값들이 다 될 거라고 CK4가 그러니까 CK4는 X값들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A, B 구간 사이에 있는 값들이니까 N이 원대로 잘게 표기되면 결국은 A, B의 모든 값들이 다 CK4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FX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적분학의 기본 정리 자체를 증명해요. 앞에서는 기본 정리 1이 됐을 때 2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 2가 된 것들을 다른 애들이 다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적분학의 기본 정리 2를 자체를 가지고 증명해요. 그리고 이 증명이 일반적으로는 이 증명이 이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앞에 다른 친구들이 한 거는 이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한 게 아니고 원일 때 2가 된 걸 그래서 그 증명이 좀 나아요. 감사합니다. 네, 띄워주세요.
Today's going to do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We'll see intro, history, and first and second part of proof. First is introduction.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is a theorem that links the concept of differentiating a function, which is the calculating the gradient, with the concept of integrating function, calculating the area under the curve. The two operations are inverse of each other apart from a constant value, which is dependent on where one starts to compute area. The history of the integral is longer than the history of the derivative, which was we see on previous presentation, thankfully. We'll see very short of history of calculus. First, the ancient Greek Archimedes devised the idea of the integral. And second, Newton and Leibniz were mathematicians who invented calculus. Third, Cavalieri and Kepler provided the basis for calculus. And now we should see the proof. Before we delve into the proof, it is worth commenting on some of the key implications of this theorem. There is a reason it is called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Not only does it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but also it guarantees that any integrable function has an empty derivative. Specifically, it guarantees that any continuous function has an antiderivative. Looking carefully at this last expression, we see this one is just the average value of the function fx over the interval, which is the closed interval x plus h. Therefore, by the mean value theorem for integrals, there is some number c in closed interval fx plus h such that, like this. In addition, since c is between x and x plus h, c approaches x as h approaches zero. Also, since fx is continuous, we have limit h to zero, fc equal limit c to x, fc equal fx. So it shows like that. Consider the case where ST is as shown in the figure. Here, the colored area ST can be obtained from the definition of the definite integral as below. This is a little different with the previous one, but it will be more helpful to understand. Consider the area separated by a small distance, delta T from T. Now, i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s of ST plus delta T and ST is defined as delta S, delta S is equal to the area of the figure. Here, if the height is defined as small m and capital M, respectively, the area of the colored rectangles is capital M delta T. The area of the colored rectangles in this figure is small m delta t. Then it can be seen as low. And at this time, if delta t is set to zero, both ends of the inequality converge to ft. So s prime t equal ft. So you can see s like that. Fundamental theorem on calculus part two, also known as the evaluation theorem, states that if you can find an antiderivative for the integrand, then we can evaluate the definite integral by evaluating the antiderivative at the endpoints of the interval and subtracting.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part two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theorem in calculus. This explanation is just about how we can use this. So let's just pass it. After finding approximate areas by adding the areas of n rectangles, the application of this theorem is straightforward by comparison. It almost seems too simple that the area of an entire curved region can be calculated by just evaluating an entire derivative at the first and last end points of an interval. Let P equal xi and I equal 0 to n be a regular partition of closed interval a, b, then we can write like this. Now we know capital F is an antiderivative of small f over closed interval a, b. So by the mean value theorem for I equal 0 to n, we can find ci in closed interval xi minus 1 and xi, such that like this. Then substituting into the previous equation, we have like that under the below. Taking the limit of both sides as n to infinity, we obtain like this. This is the picture that can understand the part two proof. And this is another way to prove the calculus,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And we already see this in the previous presentation. And there is another way. So it's done. Three 번째 방법은 준비는 돼 있는데 So any question? 세 번째 거는 그 앞서 그 처음에 증명 1을 할 때 보여줬던 그 첫 번째 방법 말고 두 번째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법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어서 가는 증명인데 칠판에다 줄까요? 오, 한 바닥이면 끝나고 한 번. 찍어서 보여주면. 근데 네. 거의 증명 2랑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아, 이건 적어도 되겠다.
같아요. 우여가 지금 칠판 보여요? 네, 요거 세 번째 종류는 요 그냥 여기서 그대로 가져와서 증명 그 두 번째 증명까지 가는 건데 아까 파트 2 증명 두 번째 증명에서 했던 거랑 크게 기준은 다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져갔고 그대로 가져왔고 이유가 조금 다른데 이거는 그 넓이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T는 A일 때 그림에서 네, 여기서 T는 A일 때 이 ST 자체가 0이기 때문에 0인데 이건 그냥 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0인 거고요. T는 A를 대입을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쭉 전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T를 B로 교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불 바꿔가지고 네 그게 이게 세 번째로 가져왔던 거고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 두 번째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리바나브를 썼던 건데 이것도 식을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냥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네, 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아까 역사 부분에서 짧게 세 줄로 정리를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말이 옆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던 게 요거를 가지고 왔었는데 별건 아니고 그냥 역사에서 우리가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다는 논문이고요. 여기 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일단은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책을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바빌로니아, 뭐 이집트 그쪽에서 부분구조법이 있었고 우리가 너무 서양 쪽으로 파고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렇게 한정되는 거다라는 내용의 논문이고요. 나머지는 이거 증명하는 거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논문입니다. 관심 있으실까 봐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라도 잘 돼요.
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었고 그 학교에서 이제 전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진짜 그 사람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특히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그러지 않고 전부 다 여러 사람이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더 빨리 성장하는 거 약간 그런 식의 기능이 있는 게 자연스럽고 기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에 기록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전부 다 보면 1등만 기억하는 거 앞은 1등만 기억을 해서 그 사람만이 9월 한 번쯤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홍보가 되고 실제적으로는 폭넓게 좀 더 알아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보고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항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왜냐하면 그룹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그것이 아니면 틀려 이렇게 되죠.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는 게 있고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방식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야 되는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멀리한 게 그래서 반드시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맞다고 하는 것은 문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시각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잠시만 나와봐. 시각이랑 하고 시각. 시각 다시 볼게요. 파일 드릴까요? 일단 출석부터 정리를 좀 먼저 할게요. 대답해 주세요. 황준영, 황준영, 박우나, 서지민, 아 사지민, 네. 송우혁, 정민준, 정원혁, 박상준, 네. 박건우, 네. 이지민, 김준수. 장동헌, 박진우, 박한솔, 김유승, 네. 김민재, 김재경, 류희정, 네. 김재헌, 김홍성, 이재훈, 네. 네, 최승혁, 최승혁, 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뭐 할 말 있는 사람? 네. 네. 그 형 발표 기대했는데 무슨 의식이 없어. 오, 설명 잘했는데? 네.
예, 네, 영어도 잘하고. 교수님, 네. 출석 안 말했어가지고 이렇게. 야, 방금 나 다 불렀는데 왜? 죄송해요. 좀 빨리 나와서 못 들었어요. 어, 당연히 자기가 체크하고 갔었어야지. 좀 장난해? 죄송합니다. 이름이 박은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웁스. 그냥 눈 떠보니까 내가 일어나. 웁스. 나 지금 뭐라고 한